CBS에 따르면 뉴욕 경찰 강력반은 어제 새벽 방탄조끼를 입은 채 할렘과 한 아파트에 진입해 19갱이라고 불리는 갱단 구성원들을 끌어냈습니다. 이미 고려돼 있던 구성원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검거됐는데 어제 체포된 5명의 멤버들은 모두 15세에서 21세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17개의 총을 입수했습니다. 19갱은 지난 2018년부터 와그너 주택단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했는데 제퍼슨 주택단지의 라이벌 갱단을 대상으로 폭력 사건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은 최소 20건의 총격 사건에서 총 12명에게 총을 쐈는데 이 중에는 12세 소년을 포함해 4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장 덜먼 시어는 19갱이 라이벌 갱단과의 무분별한 힘겨루기 도중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갱단 핵심 구성원 3명은 어제 맨해튼 법정에 소환돼 취조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갱단은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했고 페이스북 그룹 채팅 등에는 범죄를 공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사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는 갱단들의 경쟁 다툼을 위해 나이가 많은 갱단 구성원을 대체할 청소년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번 집단 체포가 이스트 할렘의 폭력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맨해튼 북부의 핵심 갱단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갱단을 검거할 때마다 지역사회가 변화한다며 이 같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